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님과 봉하마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국내외의 후원 회원 여러분, 또 지금 이 시각 온라인 생중계로 추도식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각 코로나19와 변함없이 싸우고 계신 방역 당국의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특별한 존경의 말씀을 바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다 아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님, 또 정의당 예영국 대표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70여 명의 오늘 이 행사 참석자 중에 대부분은 지난 12년 늘 그러했던 것처럼 삼주의 마음으로 추도식에 와 있습니다. 조문의 뜻을 저희에게 주러 오신 분은 아마 두 분 아니실까 그런 생각에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번째 봄을 맞은 오늘까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빈자리는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꾸셨던 꿈을 다 실현하려면 더 긴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노력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도자와 시민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각자가 지도자가 되자 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할지라도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절충하고 타협해 나가면 더 성숙한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예전에도 해석했고 지금도 해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의 참석이 더 고맙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노무현의 꿈을 계속 안고 갑니다. 다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12번째 봄을 맞기까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잃지 않고 더욱 키우면서 내일의 희망을 가꾸어 왔습니다. 모쪼록 13번째 봄 내년 추도식 행사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어깨를 부비면서 손을 맞잡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13번째 봄이 되면 저 이곳에 대통령 기념관도 전시시설까지 완전히 끝이 나서 문을 열게 될 것이고요. 서울의 가칭 노무현 시민센터도 문을 열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완전히 물리쳐서 13번째 봄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12주기 추도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께서 2004년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하셨던 연설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바로 내일의 역사입니다. 고맙습니다.